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67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려시대까지 19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는데요. 딱첫 번째 줄부터 계급 출현하면 역시 청동구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구시대가 또 키워드로 할수 있는 또 고인돌, 민무리 토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나온 유적이 그 울주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좀처럼 청동구시대에 관련돼서 나오지 않던 그 환호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나와 있습니다. 환호, 이게 환호가 뭐냐면은 아마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아마 그좀 사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도랑을 판거, 그걸 환호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진이 1990년 당시에 이 환호가 처음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될 당시에 찍었던 그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청동구 시대에 대한 거답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역시 4번 찾기 쉽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울 등 제작 답 찾았고요. 1번 선지 철제 무기야 뭐 당연히 청동기와 거리가 멀고, 2번 동굴이나 막집은 또 구석 끝이 되고, 또 3번 소를 이용한 깊이갈인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이거는 딱 1번 문제만 나온 선지고 또 절대로 정답이 나올 정답이 될수 없는 선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 빗살무리 토기는 역시 신석기 시대의 키워드죠.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역시 이번 문제는 저 초기 철기 시대 여러 국가들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역시 그런 초기 철기 시대 여러 국가들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고구려, 동해, 삼한까지 빈칸에 주어지고 이네 개의 제천 행사를 가지고 짝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지를 보기 앞서 가지고 일단 뭐 가나다라부터 먼저 딱 마치 단답식 문제까지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면 편하죠. 부여하면 영고고, 고구려는 동맹이고, 동해는 무천, 삼한은 5월하고 10월에 했던 계절제죠. 자, 그러면 짝을 맞게 지은 거 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입니다. 가가 부여인데, 부여가 무천, 말이 안 되죠. 내가 무천은 동해고요. 기역땡. 그리고 니은 10월에 지낸 제천 행사고, 동맹은 고구려.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용고가 나왔는데 용고는 부여니까 땡이죠. 여기 다는 무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을, 라가 바로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 마친 10월 제사, 바로 계절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삼한의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리을 맞으니까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올라갑니다. 네, 3번은요, 백제 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제 26대 왕, 뭐 순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두 번째 카드의 핵심이 있습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도움 옮겼다, 즉 성왕이죠, 성왕. 그리고 또 오른쪽에 더 추가로 보자면은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복병, 또 이때 진흥왕 때죠. 신라 복병한테 이제 무릎을, 아니 목숨을 잃었다, 전사했단 말씀인데, 성왕하면 이렇게 부여로 사비로 도움을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을 했죠. 물론 백제 왕실은 또먼 조상을 또 옛날 그 만주 북쪽에 있던 부여에서 또 기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남부여로 바꾼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선지들도 백제 왕들 같이 보겠습니다. 2번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자, 금마저는 지금의 익산 지역이고요. 네, 이번 시험 세트에도 금마저, 익산 이쪽이 좀 여러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제 끝에서 두 번째 왕 무왕이죠. 무왕은 딱 600년부터 그 제위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무왕에 대해서 앞전에 66회 앞전 시험에서 5번에 또 재밌는 자료가 나왔죠. 바로 이 미륵사를 창건한 당시에 그 금제 사리 봉현기에 이 창건 경위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기에 뭐 무왕은 또 이른바 서동요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신라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리봉현기에 써져 있는 거는 선화공주가 무왕 왕비가 아니고 백제 귀족 사택시 집안의 딸을 왕비로 맞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화공주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든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자료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 고흥한테 서기 편찬. 자, 그 역사서를 편찬하는 건또각 나라의 전성기 때 이런 역사서 편찬을 많이 해죠. 이 서기 편찬은 근초광 때 있었고요. 이 고흥 서기 편찬 이것도 역시 앞전 시험 5번에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윤충을 보내 대하성 함락, 이건 또 백제 마지막 의정왕 때고요. 이때가 642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 김춘추의 딸이 이때 대하성 성주 부인이었는데, 김춘추의 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김춘추가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당나라와의 동맹까지 이르게 되는, 결국 그래서 그게 백제의 멸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동진, 이 동진은요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바로 남조에서 있었던 한조 왕조죠. 맨 처음 동진, 송제, 양진 그렇게 이어지죠. 네,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를 통해서 불교로 수용한 왕은 바로 4세기 후반에 침류왕이 되겠고요. 이 침류왕이 불교 수용 요거 얘기 또 앞전 시험 9번에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 왕들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기왕 한번 백제 왕들만 모여 있는 김에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문제 나온 백제 왕도 순서 맞춰보면요, 먼저 4세기 때 가장 전성기 근초광이 있었고, 또 근초광과 뭐 같은 4세기 후반이라고 볼수 있지만, 또
근초공항 뒤입니다. 뭐 바로 뒤는 아니고요. 침유왕이 두 번째로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6세기 들어와서 성왕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딱 7세기 시작하는 600년부터 무왕이 있고, 무왕 마지막 무왕 아들 마지막 왕 의자 왕 이렇게 순서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이제 문화재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은 그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존하는 신라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 또 돌을 뭡니까 이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탑은 석탑인데 전탑을 본떠 만들었다.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 그렇게 말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 그러면 분황사 모전석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4번. 뭐이 여기 나온 선지들에 나온 탑들 뭐 상당히 많이 단골로 나오는 그런 탑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생소한 거는 요번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4번. 분황사 모전석탑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기왕 여기 말이 나온 김에 끝줄에 선덕여왕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덕여왕 때 이렇게 지어진 탑 하면 또 하나가 또 있죠.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는데, 황룡사 구층 목탑은 이미 몽골 침입 때 소실되고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황룡사 구층 목탑은 제외입니다. 그래도 또 나중에 뒤에 선덕여왕과 관련돼 가지고 황룡사 구층 목탑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 1번 선지 불국사나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 요건 또 부여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그리고 3번은 또잘 나오는 발해의 영광탑이고요. 그다음에 5번 선지, 아니 5번 선지에 있는 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익산 미륵사, 다른 말로 금마저라고 그랬죠. 금마저의 미륵사를 참고하는 때 무왕 얘기가 아까 3번에 2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요, 역시 삼국통일의 과정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 성사, 즉 나당연합 성사죠. 바로 이 앞전에 제가 4번 선지에서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가지고 대하성 함락, 지금의 합천 지역인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비효과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대하성 성주 부인 김춘추의 딸이 죽었고, 그래서 먼저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거절당하고, 그래서 당나라까지 건너가서 648년 신라 진덕여왕 때 군사동맹 성사시켰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백제부터 먼저 멸망시키죠. 백제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바로 계백장군이 이렇게 황산벌에서 결사대 이끌고 항전했지만 결국 패했고요. 그때가 660년. 그리고 바로 다음이 세 번째 신이 연개소문이 나오니까 막그두 번째 신과 세 번째 신 사이에 백제가 멸망을 했죠. 그다음에 연개소문 죽고 이제 그 아들 사이에 내분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구려 멸망한 얘기가 나오고, 역시 맨 끝에 신 5번은 신라 수군이 기벌포 승리, 즉 기벌포 매소성 그런 거 나오면 제일 마지막 단계,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한 67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보는요, 일단 가에 들어갈 신사에 들어갈 가 장면은 역시 고구려가 멸망하고 또는 뭐그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컨셉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흑지상지가 당의 유인구에게 항복했다고 했는데요. 이 흑지상지는 백제 부흥운동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선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4번 보면은 부여풍은 백제 왕자인데 일본에 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외군과 함께 이렇게 금강하구 백강에 들어와서 나당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패했습니다. 이때가 663년, 거의 뭐 같은 시기 뭡니까? 흑지상지, 그리고 부여풍, 백강전투 다 거의 백제 멸망 직후에 있었던 백제 부흥운동의 차원이니까 고구려 멸망 전에 있었고요. 답은 결국 2번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다. 자, 안승하면은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 안승과 권모잠인데, 이제 내분이 역시 일어나서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신라 문무왕이 이렇게 안성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했습니다. 그 지역도 역시 금마저, 아까 계속 나오는 익산 지역이고요. 이때가 674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연도를 뭐꼭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 안성하면은 고구려 부흥운동, 또 권모잠을 죽이고 이렇게 신라에 투항을 하고 신라 왕이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매소성 또는 기벌포 전투를 통해 가지고 삼국통일 완성했다. 그런 순서만 잘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면은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도는 안성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한 때는 674년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을지문덕에 살수됐지만 한참 전 얘기죠. 612년 때고요.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계로왕이 부귀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 이 부귀라고 하는 나라 는 위진 남북조에서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바로 북조에 바로 북이죠, 북이. 근데 이 계로왕 하면 이제 나중에 장수왕이 한성 백제 한성을 공격을 해서 결국 전사하는 그런 왕이죠. 비운의 왕인데, 자, 이 계로왕이 부귀한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때가 472년입니다. 근데 부귀하고 고구려가 또 어떤 관계냐면은, 장수왕 시대 때
외교관계 자주 나오는 얘기가 중국은 북조와 남조와 교류할 때 또는 북조와 남조에 조공할 때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수왕 역시 북위에 조공을 했습니다. 즉 북위 역시 고구려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로왕이 이런 요청했다고 하는 걸 고구려 장수왕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475년에 한성을 공격을 했고 결국 한성에서 한성 공격당하면서 개로왕이 전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것이죠. 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6번은 승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영주 부석사 하면 딱 의상대사가 떠올라져야 되는데, 뭐 의상대사가 영주 부석사에서 바로 떠올라지지 않더라도 당나라에서 화음학 공부했다. 역시 화음사상 하면 역시 의상이죠. 그럼 의상대사에 대한 걸 찾아보면요, 답은 일단 5번인데, 5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나머지 선지들 의상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1번 황룡석 구축목탑. 아까 전에 선덕여왕 그 분황사 모전석탑 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황룡석 구축목탑 건립은 선덕여왕 때한 거고요. 또 선덕여왕한테 구축목탑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자장율사가 되겠습니다. 자장율사도 가끔 나오는 것 같고요. 2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대중과 노력한 사람 원효대사고요. 3번 유식의 교의를 일단 담은 해심일경소, 즉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불경에 대한 주성을 담은 책인데, 이게 역시 원효하고 같은 시기 때인 승려 같습니다. 원측이라는 승려고요. 아마 이때 같은 시기 당나라 때 인도를 다녀온 그 현장한테 유식, 아마 불교의 하나의 그 계통인 것 같은데, 이 유식 불교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해심 일경소, 이것이 나온 선지가 57회에 좀 약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 57번에 한번, 57회 시험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모처럼 나온 김에 유식 불교를 담은 해심 일경소 하면 원측, 네, 거의 원효 의상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승려입니다. 그리고 4번, 해동고승전은 뭐 종종 나오죠. 각훈이고요. 네, 그럼 결국 답이 될수 있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원효대사는 아미타신앙, 이거 의상은 관음신앙이죠. 이렇게 원효, 아미타, 의상, 관음 이렇게 또 대조가 되면 또 금방 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가겠습니다. 7번 어느 왕의 업적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대왕함. 자, 대왕함은 경주에 있는 바로 바다에 있는 문무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바로 그 문무왕을 선왕으로 두고 있는 왕, 바로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선왕을 기리며 가문사예요. 뭐 가문사 전략이 종종 나옵니다. 네, 문무왕 얘기 나오고 또 가문사에 있는 또그 석탑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이 바로 신문왕이 검은 옥대와 만파식적의 재료가 된 대나무 얻었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하여튼 신문왕에 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단골로 나오는 선지가 이번에 있네요. 바로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 늘 단골로 나오는 신문왕의 또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쉽게 찾았고요. 1번 향가 모음집이 3대복 편찬. 이건 한창 진라가 가장 막장으로 치닫던 9세기 후반 바로 진성여왕 때그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이 편찬한 것이 3대목이라는 향가 모음집이죠. 물론 지급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3번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 설치인데요. 자, 이거는 좀 생소한 선지인 것 같습니다. 이 위화부하고 다음에 또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영객부, 이렇게 같이 해서 이 위화부하고 영객부 등 중앙관서 설치했다. 이것이 앞전에 한좀 약간 전에 61회 3번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화부 영객부 이걸 설치한 왕은 진평왕이 되겠습니다. 진평왕. 그리고 4번입니다. 견원이 아니 권원입니다. 권원 연호를 사용한 왕은 또 법흥왕이고요. 5번 또 희전 감속기구 경주에 동시전 설치한 왕은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는 또 백제왕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신라왕들도 정리한 문제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일단 가문사 짓고 또 노급폐지 관료전 지급 신문왕, 그리고 향가 모음집 3대목은 진석이왕, 또 위화부 영객부 설치는 진평왕, 권원 연호는 법흥왕, 또 동시전은 지증왕, 이렇게 정리하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자료 보면은 뭐잘 이름이 생소한 이렇게 김씨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왕위 자리에 놓고 싸우는 바로 신라 하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하대는요, 바로 신라 혜공왕이 피상된 때 이후부터 이제 막 김씨들끼리 진골 귀족들끼리 치열하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아주 막장시대로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피살된 왕, 혜공왕 나오니까 바로 신라 하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연도로 말씀드리자면 780년이 되겠고요. 아직 8세기 후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하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앞전 시험 7번 자료에서도 이제 그 혜공왕 다음이 선덕왕, 또 선덕왕 뒤가 원성왕, 바로 독서 상품가로 유명한 원성왕, 그런 선덕왕에서 원성왕으로 이어지는 또 굉장히 치열한 왕위 쟁탈전, 그런 자료가 앞전 시험에도 7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라 하대의 상황 찾아보면 답은 4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장보고 청해진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역시 장보고 역시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부하한테 살해를 당했죠. 장보고가 이제 자기 딸을
왕비 시켜준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서 같이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습니다만 이렇게 846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장보고가 활약한 시기는 9세기 전반인데 뭐이 회공황, 뭐 장보고 왕위 쟁탈전, 뭐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회공황 피살 이후에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었고 장보고 역시 신라 하대 때 활동한 사람이었고 장보고도 왕위 쟁탈전에 좀 뛰어들었고 네 그렇게 뭐 쉽게 이해만 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 김홈돌이 반란 도모다. 이건 아까 전에 봤던 신문왕이 즉위하는 그런 그럴 무렵이죠. 김홈돌, 김원창의 나는 하대 때고 김홈돌은 바로 신문왕 즉위할 때고요. 그리고 2번 이사부 우상구 이것도 통일전입니다. 바로 기증왕 우상국이죠. 그리고 3번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 주도했다. 바로 요거는 이제 거의 신라 하대 바로 직전입니다. 경덕왕 8세기 중반 경덕왕 때 바로 김대성이 이렇게 불국사를 크게 그 중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조성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5번 거칠부가 왕명의 국사예요. 바로 이 왕은 진흥왕이죠. 아까 전에 백제도 역시 가장 전성기였던 근초왕 때 공을 시켜서 석이 편찮은 것처럼 역시 신라도 통일전의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 이렇게 거칠부 시켜서 국사를 편찮하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은 주로 발해 아니면 후상국이 나오는 자리인데 역시 발해가 맞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태사라고 굉장히 발해에서 유명한 이렇게 당나라에 유학까지 하고 유명한 그 문인이 있습니다. 양태사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또 정효공주, 또 문왕, 이 정효공주 무덤, 정혜공주 무덤 이렇게 문왕의 딸들인데 그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또 당나라 양식도 받아들인 그런 무덤으로 유명하죠. 정효공주 문왕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발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요, 먼저 딱 1번 찾기 쉽네요. 교육기관 주자감 답 쉽게 찾았습니다. 2번 골품제야마 신라고요. 3번 정사위는 백제의 또 회기구죠. 그리고 4번 관리산발비 독서상품과 아까 전에 봤지만 신라 하대 때 원성왕입니다. 그리고 5번 요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청년과 보문각 이건 고려 예종대입니다. 고려 예종이 참 관악진흥책을 많이 실시를 했죠. 그런데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전문강좌 7제 그다음에 장학재단 양현고 그런 건잘 나오는데 청년과 보문각 이거는 뭐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 이런 건데요. 청년과 보문각은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년과 보문각 역시 고려 예종 때 실시한 관악진흥책의 하나. 다시 모처럼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 다음 상황, 이후의 상황에서 사실입니다. 네, 파진찬 뭐 이런 사람들 누군지 모른다라도 신검 견훤 나오죠. 바로 그 견훤의 큰아들이 신검인데, 자, 신검이 여기 둘째 중 나온 금강, 그 아니 견훤이 막내들을 제일 예뻐해서 금강한테 왕위를 물려주라고 했더니, 물론 엄마들은 다르죠. 이제 신검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견훤을 금산사 유폐했죠. 금산사는 지금의 김제에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견훤이 여기를 탈출해서 왕건 고려한테 투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게 거의 뭐, 후삼국 통일 거의 막바지죠. 네, 그래서 왕건이 이렇게 견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신검의 후백제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 후삼국 통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견훤이 이렇게 금산사를 탈출한 그런 얘기들이 또 앞전 시험 9번 자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산사 얘기할 때 나왔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선지 궁예가 광평성 설치. 자, 이때는 벌써 견훤이 금산사 유폐가 될 때는 이미 935년 있고 이미 궁예는 망하고 고려가 벌써 나라를 벌써 그 왕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하여튼 궁예 기억 나온 김에 궁예의 나라 후곡으로 또는 태봉 하면 또늘 나오는 그 중앙 정치기구가 광평성 늘 나오고요. 2번 장문유가 당해 등주 공격 이건 또 발해 초기 발해 두 번째 왕 무왕 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번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자, 고려의 왕건이 이렇게 후백제한테 늘 이긴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후백제한테 졌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927년에 있었던 공산 전투죠. 네. 그 대구 근처인데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 경의왕을 피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산에 이렇게 신순겸 장군을 보냈습니다만 신순겸이 전투에서 지고 전사했습니다. 이때가 공산 전투고요.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항상 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늘 나오는 게또 고창 전투입니다. 지금의 그 안동 지역인데 바로 그 고창 전투에서는 930년 고려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견훤이 그 유폐가 되고 탈출하고 그다음에 또 거의 같은 연도 아니 거의가 아니고 같은 년 935년 신라 경순왕이 또 고려에 귀순하면서 신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936년에 신검의 군대를 왕건이 이렇게 일리천에서 무찌름으로써 후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왕건이
일전 전투에서 이렇게 신검의 군대한테 승리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선지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김홍돌의 나는 그 신문왕 즉위도 있던 것이고 김원창의 나는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일이죠. 김원창의 나는 신라 하대의 모습으로 늘 자주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822년인데 뭐 연도도 연도지만 가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웅천주, 이게 웅천주 지금의 공주죠. 웅진. 그래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곳 하면 또 이렇게 공주를 키워드로 한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올라갑니다. 이제 11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 이제 고려시대 왕으로 갑니다. 네. 자, 고려시대 연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여튼 태조는 천수란 연호를 써였고요. 근데 태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왕권 강화하면 광종이죠. 역시 광덕 준풍 광종이 쓴 연호가 나왔습니다. 고려 4대 임금 광종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역시 일정자리답게 답은 1번 과거제 도입 쉽게 찾았습니다. 2번 흑창 처음 설치했다. 바로 아까 자료에 나왔던 태조 왕건이죠. 그 바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 그 시초가 흑창이고 나중에 성종 때 가서 의창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리고 3번 전식과 제도자 고려와 또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 수족권을 주는 제도 전식과죠. 근데 처음부터 뭐 태조 때부터 전식과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바로 그 경종 때 5대 임금 경종 때부터 최초로 전식과 시행했습니다. 이 전식과 변천 과정을 뭐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은 뭐 시정 전식과 그리고 개경 전식과 경정 전식과 그리고 뭐 시정 전식과는 전직 현직 관리 안 가리고 다 주고 뭐 점점 그 각각 특징을 또 구분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뭐 요번 세트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알아야지만 하는 문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뭐 그런 것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전식과 제도를 처음 시행한 왕은 5대 임금 경종 이것만큼은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삼국사기 편찬 명령했다. 자,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은 대표지 필자가 김부식이고 또 앞전 시험에서도 그 역사서 편찬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왕이 김부식한테 삼국사기 편찬을 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인종이죠. 인종. 자, 그리고 5번입니다. 12목의 지방관 파견, 바로 6대 임금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최초로 지방관 파견했죠. 모든 군현에 다 파견한 것은 아니고 일단 12목에만 지방관을 파견한 거. 하여튼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네. 또 역시 고려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어느 왕이 험난한 피난길. 자, 일단 첫 번째 장면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했다. 자, 강조의 정변, 바로 강조가 7대 임금 목종을 시해했죠. 그러면서 목종을 시해하고 세운 8대 임금이 현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여기서 강조 정변만 알면 금방 현종이라고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현종 때 일단 거란이 두 번째 침입했습니다. 이때 개경이 함락됐죠. 그래서 이 현종 임금은 개경을 떠나가지고 뒤에 나오듯이 전라도 나주까지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강화가 성립이 됐고요. 근데 기왕 2차 침입 나온 김에 거란 2차 침입 때 활약한 장수 이름은 또 양규가 나오죠. 네, 양규가 활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장면 이래 강감찬이 나오니까 이게 거란 3차 침입 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거란 3차 침입도 강감찬의 귀지대첩 때에도 왕은 현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왕이 이렇게 강조 정변 구실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간 사건은 3차가 아니고 2차 때고요. 근데 물론 이 문제가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을 구별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현종에 대한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란 침입이 있었다 그러시기. 자, 먼저 1번 선지 이것도 거란과 관련이 있네요. 근데 만북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바로 거란이 태조한테 화친하자고 낙타를 좀 보냈는데 그 태조가 거란을 시도해서 낙타들을 개경에 있는 만북요라는 다리 아래에서 굶어 죽인 사건이죠. 만북의 사건. 이건 태조 때고요. 답은 2번입니다. 바로 거란 침입이 끝난 후에 아니 거란 침입할 시기에 바로 현종이 이 초조대장경이라고 나중에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되고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되죠. 바로 역시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치지 않는 그런 뜻에서 초조대장경을 조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종하니까 처음 조판이 완성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시작이라고 했듯이 이게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그래서 이 마지막 완성할 때가 선종 때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처음 추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을 때는 거란의 침입이 한창이었던 바로 현종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 혹시 이 추조대장경 조판이 꼭 현종이 아니고 그 다음 왕 때이지 않을까 혹시 헷갈릴 경우에 대비해서 나머지 선지 보더라도 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3번 선지 보면은 사신 저고요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이게 바로 1220 25년 왕 고종 때인데요. 바로 이 저고열한 사람이 몽골 사신이죠. 네, 몽골이 이제 고려에 이렇게 조공을 요구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이제 귀국길에 피살됐습니다. 근데 물론 고려는 자기네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몽골이 이제 그걸 고려 사람이 죽인 걸로 해서 그
혐의를 씌워가지고 몽골이 처음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바로 핑계를 삼은 사건이 바로 저고의 피살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13세기 전반 고종 때입니다. 굳이 왕을 들자면 고종 때고요. 4번 선지 공주명학소에서 망위망소의 분기자 이때는 바로 무신집권기 정중구 집권기 때 일어났던 망위망소인 아니고요. 그리고 5번 신돈 전민변정도감 얘기 나오면 이건 원간섭기 끝날 무렵의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바로 무신정권기 인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음이를 제거하고 정권자가 자 이 무신 집권한 사람들 뭐 정중부 경대승 뭐 이의방 이의민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순서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제일 하여튼 끝판왕은 최씨 정권들이죠. 그래서 일단 최충원이라고 딱 한번 가정을 하고 근데 나머지 선지 보면은 무신 정권과 관련이 다 없습니다. 아니 이 무신 집권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1번 선지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 폐지했다. 정방은요 바로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설치했는데 이 정방을 폐지한 건 공민왕 때 가서 폐지를 한 거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원 간섭기 때 좀 폐지를 한 왕이 있습니다만 그냥 대부분 한국사 시험에서는 정방 폐지하면 공민왕 그렇게 알려진 것 같고요. 자 2번 교정도감 바로 최충원이 설치한 거죠. 국가 중요 사무 처리하는 바로 최고 정치기구로 교정도감을 두었고 최충원은 교정 별감이 됐죠. 일단 2번이 답인 유력합니다. 이의민 제거한 사람이 최충원이라고 확신이 없을 경우 그 다음 3번을 보면은 삼별초 이끌고 자 물론 삼별초가 최씨 무신 정권의 그 사병 집단이긴 합니다만 이 삼별초 이끌고 진도로 이동 대몽황제 바로 이거는 바로 무신 집권기 다 끝나고 개경 환도한 다음에 개경 환도에 저항하면서 바로 삼별초가 대몽황제 펼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항쟁을 펼친 사람은 배중순이고요. 이때 나오는 진도의 장소가 용장성이 나오죠. 기왕 이렇게 삼별초 진도 배중선 나온 기에 용장성 또는 용장산성 같이 또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약, 화포, 화통도감 4번 선진 역시 최무선이고요. 5번, 후세의 정책 방향 제시하기 위해 훈요십조 바로 태조가 후대 왕들한테 남긴 유언 같은 게 훈요십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그 무신 집권기에 해당된 인물에 대한 답은 역시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2번이 교정도감이 최충원이라는 것만 알면은 딴 선지들은 무신 집권기에 해당된 선지가 없기 때문에 답을 최충원으로 골라야 되겠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고르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의미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 최충원. 네. 그렇게 정리하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사이시기를 묻는 겁니다. 가 윤관 얘기 나오고 역시 맨 아랫줄에 9개 성이 나오죠. 바로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을 때 바로 1107년 역시 예종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건 또 몽골 침입 때 얘기네요. 처인 부곡 얘기 나오고 살리타 쏘아주겠다. 바로 이건 또 몽골 2차 침입 때 1232년 때 바로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활약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윤관이 동북구성 또 몽골 2차 침입 그 사이 시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외침에 대비해서 관군 조직 자 관군 늘 나오죠. 3대 임금 정종 때 거란 등등 그런 외침에 대비해서 관군 조직했고요. 이건 관계가 없죠. 제가 왜 1번에 동그라미 쳤나요? 그리고 2번 서희 강동육주 이것도 한참 전이죠. 거란 1차 침입 때가 아직은 한참 9세기 말입니다. 아니 10세기 말이고요. 그리고 3번 이재현이 만권당은 원나라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충선왕도 같이 나오고요. 충선왕이 만든 것이죠. 여기서 유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원간섭기고요. 그러니까 몽골과의 항쟁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4번이 답이죠. 묘청 등이 침제 권한하고 금정벌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진족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진족이 반환을 요구해서 뭐 얼마인가 반환을 했고요. 특히 1115년에 아구타가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바로 금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당시 고려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이자겸은 금나라의 사대 정책을 취하기로 했죠. 그런 이자겸이 난이 끝난 후에 또 나오는 게 바로 묘청의 난. 그러면서 이때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금나라 정발하자 그런 주장한 것 사건이 113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려를 괴롭힌 그 북방 민족들 여진족, 금나라, 뭐 몽골 그런 순서로 치자면은 이렇게 그런 논리적으로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야구 아까 그 거란 침입 때 초조 대장경 얘기 나왔지만 또 거란 침입 직후에 또 영향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물론 고구려 때에도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기도 했습니다. 뭐 위치는 고려 때하고 틀리죠. 하여튼 고려 때의 이 천리장성은 거란 침입 후에 쌓은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여기 14번의 가사실보다 훨씬 앞이죠. 네.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인데요. 김방역 얘기 나오고 김방역 하면 바로 여몽연합군 자 몽골과 고려 연합군으로 일본을 공격한 막 그때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역시 일본 정벌력이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삼국에 파견했다. 바로 이 삼국은 또 몽골 원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네, 1274년하고 81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관청 이름이 정동 행성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쪽을
정복하러 가는 관청 그런 뜻으로 설치됐고요. 특히 일본과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동행성 폐지하지 않고 계속 정동행성 이문서라고 하는 걸 남겨둬가지고 계속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했고요. 나중에 국민의당 때 가서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1번 삼천도비는요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한테 홍타이지한테 항복한 다음에 건립이 된 것이고 3번 선지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건 요건 고려 태조 왕건이 시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을 경주 지역 사신관으로 임명했듯이 바로 각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신관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지방 귀족 세력들, 호족 세력들의 좀 세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관 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4번 조유총의난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일어난 시기가 1174년입니다. 1170년에 무신 정권, 무신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무신 정권에 반발해서 조유총의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번 권수정예 결사. 자, 정예란 말이 나오면 바로 진후래,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할 때 정예상수 바로 그 정예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서도 16번에 4번 권수정예 결사문 정예상수 하면서 진후래에 대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16번 갑니다. 16번은 불상 문제입니다. 불상. 네. 아까는 석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이색의 목은 집에 시가 있는데, 이뭐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절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촉사. 그러면 거의 한나라 같이 붙여서 나오는 게 있죠. 논산 관측사,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은진 미륵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은진이라고 하는 여기 표현도 있네요. 은진현. 그 은진 미륵이라고 하는 모양만 딱 기억하고 있다면 답을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불상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 이건 파주 용미리에 있는 거죠. 파주 용미리에 있는 마의 이불 입상, 즉 바위에 이렇게 두 명의 부처님을 새긴 서 있는 상이다. 그리고 바로 2번은 바로 대구 외에 흔히 말하는 뭐 물론 정확한 행정구역은 대구 옆에 경산입니다. 경산에 있는 팔공산 갑바위죠. 즉 정식 명칭은 우리가 불리는 불고 부르고 있는 명칭은 관봉 석조 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앉아 있는 상이죠. 네, 하여튼 딱 보면은 대구 팔공산 갑바위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 정답 봤고요. 4번은 이것도 이른바 백제 미소라고 그러죠. 서산에 있는 용현리 마의 삼전불이고요. 이것도 바위 새겼고 여기 부처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요건 그 안동의 그 제비원 석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안동 이천동에 있는 이것도 바위 새긴 거죠. 마의 열의 입상 역시 서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 모양 다시 한번 은진 미륵 기억을 하면서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요,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자격 공고, 이걸 자료로 내면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1번 국자학생, 2번 태학생, 3번 사문학생, 뭐 거의 자격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관직에 있는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입학 자격에 차득을 뒀네요. 네, 역시 딱 고려시대 같은 느낌이 딱 들죠. 네, 음서제도 그런 느낌. 아, 특히 키워드가 국자학생 나왔으니까 이거 국자감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자감에 대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문헌공투로 불린 건 바로 최충이 만든 사학, 그 구제학당이 또 문헌공투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바로 이 구제학당 같은 사학이 너무 융성해서 관악이 위축이 되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예종 때 바로 관악진흥책의 하나로 장학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학재단으로 양용고가 설립이 되었죠. 답은 4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2번 선지 보면은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파견. 자, 중앙에서 파견하는 거니까 지방으로 파견되는 뭐 국립교육기관 같은 것이 되겠죠. 공교육이고 그리고 역시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전국의 부모 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된거 역시 둘다 향교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사가독서제 이거는 또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바로 조선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한테 젊은 학사들한테 좀 일단 나라 일 부담도 한뭐 일정 기간 동안 쉬면서 독서하라 그러면서 그 일종의 독서 휴가 제도를 준 것이 사가독서제 세종 때 처음 실시했습니다. 또 집현전 학사들한테요 그런 얘기가 앞전 앞에 즉 65회 19번 4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종이 실시했던 관악진흥책 중에 하나로 양용고 하면서 아까 전에 그 9번에 5번 선지에 청년각 보문각, 즉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 한번 나왔었고 또 하나 들자면은 이렇게 최충의 구제학당에 대응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국자감에서도 전문 강좌 설치한 것이 7제가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양현고 7제, 청년각 보문각 다 예종이 실시했던 관악진흥책이 되겠고요. 아까 예종하면 또 이렇게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할 때도 예종이고 참 이번 시험 세트에 예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네, 18번은 아까 전에 묘청에 난 얘기할 때도 그 이자감이 금나라한테 4대 정책을 취약을 했다 나오는데, 근데 요건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자감이 일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고려 중앙 정치기구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감이 여러가지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다 거쳤네요. 추미론, 뭐 어사대, 상서성, 중서문화성 이런 그 중앙 기구들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정리한 겁니다. 네, 짝짓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역, 그 추미론 또는 중추원을 보겠습니다. 기역을 보면은 뒤 중추원이 군사기밀과
왕명 출답을 담당했다. 이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다음 니은 어사대 보겠습니다. 어사대는 앞전 시험에도 앞전에 66회에도 12번, 4번선 잠깐 나왔었죠. 뭐 관리들 감찰하고 탄핵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앞전에 그 12번, 4번 선지에 바로 그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 행사할 때도 그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문제 보신 분들이라면 니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경권이라고 하는 게 그 일정 직급 이하 관리들을 임명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권한이 서경권이죠. 그래서 어사대가 관리 감찰도 했고 이렇게 서경권도 행사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비슷한 감찰기구 사헌부 역시 이렇게 서경권 행사를 했죠. 자, 기억된 답 찾았고요. 디귿 화폐 곡식의 출납 회계담당은 요거 3사죠. 조선시대의 3사하고는 또 기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을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거는 바로 고려 전기 때 국방회의기구였던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됐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다 이 상서성 중서문화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기왕 여기 상서성하고 중서문화성이 나오는 게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약간 변형을 해서 삼성이 아니고 이성육부라고 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합쳐가지고 중서문화성 플러스 상서성 그렇게 이성육부로 했는데 앞전에 이것도 역시 66회 12번 그 2번 선지에 나왔었죠.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가지고 원간섭기 때는 첨의부로 첨의부와 사사로 그렇게 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원간섭기 때 첨의부로 격화가 되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다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연표 문제입니다. 네,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 자, 철령 하면은 바로 철령이 설치하자. 그러니까 역시 고려에서는 요동정벌 그렇게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왕. 이때 왕은 우왕인데, 자, 우왕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우왕이 고려의 왕씨 아들이 아니라고 마치 신돌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우왕을 그 고려 왕의 계보에서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서 얘기, 그런 얘기가 다음 20번 자료에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이 왕이 우왕인데요. 최용과 함께 요동을 정벌하기로 공격하기로 했고, 바로 그 얘기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성계급 유아도 회군이 되겠죠. 물론 연도는 1388년인데요. 그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이성계가 이렇게 또 강력하게 떠오르게 된 게 외부 침입을 물리치고 황산대첩 등을 거치면서 이렇게, 신흥 무인 세력을 대표해서 떠오르게 됐죠.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가 또 신진 사대부와 함께 정권을 잡으면서 정식으로 고려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기 바로 전에 토지 제도로 관전법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순서만 잘 안다면은 황산대첩과 관전법 실시 사이 다구간으로 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기왕 연도가 나온 김에 황산대첩은 1380년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무슨 산자가 들어가는 외국 격투에 헷갈리는 게 이성계는 황산대 대첩이고요. 최유영은 홍산대첩입니다. 네, 이렇게 이성계는 황산대첩, 최유영은 홍산대첩.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전법 연도에서 나오듯이 아직 조선을 건국하기 전입니다. 직전에 공양왕 때죠. 1391년 과전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계가 한양을 천도했다. 뭐 이 얘기는 뭐 굳이 요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려시대까지 같이 여러 문제 일단 먼저 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조선시대부터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